인간에게 개만큼 친밀한 반려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만 보면 꼬리를 치고 달려들고 핥으며 뛰어오르고 주인이 조금 모질게 굴어도 충성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동물로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한 진돗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지인들의 눈시울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잔이로 한국에서 구조되어 미국 메릴랜드로 입양된 진돗개입니다. 그의 어떤 행동으로 미국인들의 감정을 흔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능력은 개와 개의 사촌인 늑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개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개의 유전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늑대와 다르게 없었던 개들이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간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개 중에 미국으로 구조된 진돗개가 한 어린 생명을 살리면서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멜레는 결혼을 하고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강아지 보호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막 구조되어서 미국으로 넘어온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는 다른 개들과 다르게 그 진돗개는 사람처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뭔가 나이가 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진돗개와 첫 만남을 한 그녀는 그 진돗개를 선택하고 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잔이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부를 때 붙이는 애칭 같은 느낌이라 한국에서 온 진돗개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5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이 된 잔이는 그녀들의 딸과도 깊은 교감을 나눴으며 그녀의 딸들도 진돗개의 친구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며 그들은 마치 같은 형제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같이 자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멜렌을 대신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 시간에 맞춰 두 손 모으고 꼬리를 흔들어가며 창에 기대어 짖는 모습이 집안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숲이 많은 메릴랜드 특성상 진돗개 잔이는 그녀의 딸들에게 훌륭한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있는 숲길을 산책할 때면 잔이는 아이들 주변을 앞뒤로 왕복하며 그녀들의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그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입양할 때부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잔이에게 치매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빈 벽을 바라보며 온종일 서 있는가 하면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매일 산책하던 길을 잃어버려 헤매더니 급기야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강아지만 보면 연락이 와서 확인하러 가고 심할 때는 2-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날, 그날도 집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던 멜레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잔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잔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개 출입구도 막아놓은 상태여서 잔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텐데도 집안에서 잔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야 했던 본인의 5살짜리 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5살짜리 딸이 산책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었고 그 열린 문으로 잔이도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놀란 그녀는 당장에 남편과 경찰, 구조견 단체에도 신고하여 그녀의 딸과 잔이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색한 지 2시간가량 남편으로부터 딸과 잔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딸과 진돗개 잔이는 무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낮은 기온에도 딸은 어디 하나 다친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물에 빠져 젖은 상황에서 나무 밑에 뚫린 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은 잔이였다고 하는데요. 딸이 집을 나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같이 나왔던 잔이가 산책 도중에 물에 빠져 추워하는 그녀를 지키고자 나무에 뚫린 굴로 그녀를 안내했고 그 앞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 몸으로 굴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뜩 겁에 질려 온몸이 진흙 투성이에 바들바들 떠는 모습으로 본인의 작은 주인을 위해 매서운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잔이는 치매 증상이 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작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멜렌의 딸은 가벼운 감기만을 걸렸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멜레는 치매로 기억과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딸을 지키기 위해 본능으로 행동한 자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자니는 그날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이 딸들이 강물 근처에 가기만 해도 짖으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데요. 가족들이 개울가로 발걸음을 돌리면 주변을 크게 돌면서 물을 향해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있고 2년 뒤 12살이 된 자니는 평소 본인이 좋아하던 창문 앞 잠자리가 아닌 정원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멜레니 글로 써서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자니라는 진돗개를 만난 건 너무나도 행복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도 주인이 아니면 고기 한 점,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줄 모르는 비루함이라고는 능곳만큼도 없는 신사 중의 신사였지만 난 그런 그의 모습이 아쉬웠다. 주인보다 본인의 본능을 더 따라서 더 행복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며 자니의 충성심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온 똑똑한 내 친구 자니는 창문에서 다람쥐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 아이들이 덩치가 더 커졌음에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그 옆에 항상 있었다. 한국에선 입양되지도 못하고 이 먼 타국까지 와준 고마운 자니가 나 내 가족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의 많은 누리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난다. 나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먼저 떠난 내 형제가 보고 싶다. 한국의 진돗개는 충성심이 엄청난 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천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개의 수명은 인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두 마리의 개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더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멜레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자니를 기억하기 위해 그가 차고 다녔던 목줄을 벽난로 위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인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했던 한국의 진돗개 자니. 그의 행동으로 한 가족은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현재 미국에서도 충성심이 남다르다는 이유로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순간 큐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